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저희 거만실이에요. 원래 제가 저쪽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배경을 좀 바꿔보고 싶어서 일로 들어왔어요. 사실 그것도 있는데 저기서 찍으면 밖에 사람이 돌아다니는 게 다 보여요. 밖에서도 제가 보이고, 근데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가 허공에 혼자 말을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좀 이럴까봐 그래서 안으로 조금 들어와 봤어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렌즈는 오렌즈의 안나수이 렌즈예요. 안나수이는 진짜 오래됐어요. 제가 여기서 근무한 지 지금 2년 반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전부터 있었던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안경원에서 일을 할 때도 안나수이 렌즈 있어요? 하고 찾으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된 렌즈가 아직까지 단종이 되지 않고 계속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찾고 있다는 거고, 그 사람들이 꾸준히 찾는 이유는 디자인도 디자인이겠지만은 착용감이 좋기 때문에 여태까지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덕분에 단종되지 않고 아직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안나수이도 딱 안나수이 렌즈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라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은 병렌즈와 팩렌즈로 나뉩니다. 병렌즈와 팩렌즈의 차이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기가 조금 차이가 나요. 안나수이 병 시리즈는 3개월 이상 쓸 수 있는 장기 착용 렌즈들이고요. 그리고 팩렌즈들은 2주 착용 제품들로 단기 착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안나수이 팩렌즈 2주 착용 렌즈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2주 착용도 다섯 가지 색상이 나와 있습니다. 안나수이 드레시 라인이 있어요. 직경은 13.3이고요. 브라운과 그레이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생긴 것 중에 로즈베리 제품도 있어요. 이것도 브라운, 그레이 두 가지 색상으로 나오고 직경은 아까 거보다 조금 더 큰 13.6 시리즈예요. 그리고 드레시랑 로즈베리는 이 안에 6개가 들어가 있고요. 금액은 35,000원이에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제품도 있어요. 이거는 바로 이 안나수이 돌리걸. 이거는 직경이 드레시랑 똑같은 13.3이고요. 이거는 금액이 28,000원인 대신에 이 안에 렌즈가 4개가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2주 착용이고 2주 하니까 한 박스에 한 달을 쓰실 수 있는 건데, 돌리걸은 1+1 이벤트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28,000원에 두 박스를 받으시는 거고 그러면은 두 달치가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드레시 로즈베리 라인이 조금 더 비싸기는 해요. 그렇다고 재질에서 좀 차이가 나냐? 그거는 아니고요. 이 다섯 가지 색상 모두 퍼스펄리콜린 소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이 퍼스펄리콜린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오렌즈에서는 줄여서 퍼스콘이라고 부르고요. 또 다른 명칭으로는 PC라고도 합니다. 이 소재는 생체 친화적인 소재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제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친수성 소재예요.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렌즈가 잘 마르진 않아요. 마르긴 말라요. 그런데 다른 거보다는 좀 더 렌즈 탈수 현상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특징은 단백질 침착이 덜 된다는 거예요. 원데이는 하루 쓰고 버리면 되는 거지만 관리용은 이 하나 가지고 계속 닦으면서 쓰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렌즈에 단백질 침착이 덜 되니까 렌즈를 조금 더 오래오래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은 이 안나수이 팩렌즈 다섯 가지를 모두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각각의 특징을 제가 하나하나씩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드레시 라인이랑 돌리걸 제품이 직경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디자인과 색깔이 다름에 따라서 같은 13.3이라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거를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안나수이 드레시와 로즈베리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것도 한쪽씩 껴봐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렌즈 발색을 보러 가실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렌즈는 안나수이 돌리걸 틴트 브라운입니다. 2주 착용 제품이고 한 팩에 4알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액은 28,000원에 1+1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총 8주 분량입니다. 그래픽 직경은 13.3mm이고 재질은 퍼스펄의 콜린입니다. 무도수에서 -8dm까지 근시 교정 렌즈입니다. 왼쪽은 착용 전, 오른쪽은 착용 후입니다. 직경이 13.3이라 원래 눈보다 커지는 사이즈이지만 색상이 밝고 테두리가 또렷하지 않아서 부담스럽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양쪽을 모두 껴봤습니다. 노란빛이 도는 밝은 브라운의 렌즈인데요. 틴트 브라운이라는 이름답게 자연스럽게 눈동자에 물이 드는 듯한 발색이고 그래서 그런지 또렷한 느낌은 들지 않아요. 눈동자가 밝아지기는 하지만 혼혈 렌즈만큼 과한 타입이 아니라 정말 부담없게 쓰실 수 있어요. 원데이 중에 선샤인 브라운이랑 좀 비슷한 색감인데 사이즈가 조금 더 큽니다.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는 브라운의 착용감 좋은 렌즈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안나수이 드레시 브라운입니다. 2주 착용 제품이고 금액은 35,000원에 6알이 들어가 있어서 한 팩에 총 6주분입니다. 그래픽 직경은 13.3mm이고 재질은 퍼스퍼릴 콜린입니다. 무도수에서 -8 디옵터까지 근시교정 렌즈입니다. 먼저 맨눈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색이 진하고 또렷해서 그런지 좀 더 확실하게 커지는 느낌이 납니다. 돌리걸만큼의 밝은 브라운의 계열은 아니지만 그래도 브라운 느낌이 어느 정도는 돌고 있어요. 이제 양쪽을 껴볼 건데요. 사실 지금 왼쪽 눈은 뒤집어 껴서 약간의 훌라 현상과 약간의 이물감이 있었어요. 근데 뒤집어 낀 것 치고 렌즈가 얇아서 그런지 심하게 불편하지는 않아서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무늬가 살짝 있는 타입인데 자세히 봐야 보이는 정도라서 디자인이 정말 자연스럽고 색이 밝지 않은 브라운 렌즈입니다. 이전에 보셨던 돌리걸과 같은 사이즈인데 느낌이 사뭇 다르실 거예요. 돌리걸과 비교 한번 해볼게요. 분명 같은 사이즈인데 돌리걸이 테두리도 없고 색이 밝아서 드레시 브라운이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죠? 이렇게 색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픽 직경을 고민하실 때 색도 함께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안나수이 드레시 그레이입니다. 스펙은 드레시 브라운과 동일합니다. 맨눈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본 브라운과 비슷한 느낌으로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양쪽 눈을 껴보면 지금 왼쪽 눈은 빛을 좀 받은 쪽이고 오른쪽은 좀 더 실내 조명에 가까운데 빛을 받으니 그레이 느낌이 조금 더 살아나요. 그레이 자체가 그렇게 밝은 편도 아니고 테두리 부분이 블랙이 아닌 브라운색이라 정말 자연스러운 느낌의 그레이 렌즈입니다. 그래도 브라운보다는 조금 더 티나는 느낌도 있고 무늬도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다음은 안나수이 로즈베리 브라운입니다. 2주 착용 제품이고 35,000원에 6알이 들어가 있어 한 팩에 총 6주 분량입니다. 그래픽 직경은 조금 더 큰 13.6mm이고 재질은 퍼스퍼릴 콜린입니다. 무도수에서 -8 디옵터까지 근시 교정만 가능합니다. 맨눈과 비교를 해볼게요. 정말 많이 차이가 나죠? 13.5 이상이 넘어가면 진짜 확실히 누가 봐도 큰 사이즈예요. 특히나 이 제품은 여리여리한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직경이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이제 양쪽 눈을 껴보았습니다. 붉은빛이 나는 브라운 계열이고 안나수이 브랜드 느낌이 나는 꽃무늬 같은 게 중앙에 좀 더 밝은 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테두리는 역시나 또렷하네요. 멀리서 한번 보면 큰 사이즈라 그런지 제 눈에는 개눈이 되기 일보 직전 느낌이에요. 눈이 정말 왕방울만해 보이는데 눈동자를 크게 키우기는 하지만 아주 화려한 타입을 찾는 게 아니신 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아요. 그레이를 보기에 앞서 드레시와의 발색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레시보다 로즈베리가 좀 더 붉은기가 돌아서 색이 좀 더 밝은 느낌이 납니다. 크기 차이는 0.3mm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건데 드레시가 확실히 사이즈면이나 디자인, 색면에서 훨씬 자연스러워 보여요. 마지막으로 안나수이 드레시 그레이 색상입니다. 로즈베리 브라운과 스펙은 동일합니다. 맨눈과 비교를 해볼게요. 이것도 눈이 확 커져서 제 원래 눈동자가 작은 편이 아닌데 정말 작아 보이네요. 양쪽 눈을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에 밝은 그레이 색상으로 무늬가 좀 보이고 테두리가 또렷하지만 블랙까지는 아닌 어두운 그레이 색상입니다. 빛을 더 받은 쪽이 그레이 느낌이 확 나죠? 밝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그레이 느낌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로즈베리 브라운과 비교했을 때 더 화려한 느낌이 납니다. 짠! 이렇게 오렌지에 믿고 쓰는 안나수이 팩렌즈 5종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마음에 드는 색깔이 있으셨나요? 마음에 드는 색깔이 있으셨다면 지금 오렌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